브라질 아마존에서 코비드-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원주민 아들털은 예방 접종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아버지 와우를 데리고 최대 6시간을 걸어갔습니다.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지역에 접종용 오두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853명의 원주민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. 지난 9월 아버지 와우는 불분명한 이유로 사망했습니다. 아들털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최근에 세 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.